좀 그래 이거 좀 그래 100만 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뭐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카메라 또 체 어 야 나 세 번째 카메라 체크할까 말까 근데 세 번째 카메라 체 어디 어디 체 어, 아빠 체크온 아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발사 에드모입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잘랐는데 볼매예요 볼매 볼수록 매력이라는 게 아니라 볼륨 매직 했다고 재밌네 볼륨 매직이라는 게 좀 먹방 시작하기 앞서서 볼륨 매직이라는 거 처음 해봤는데 되게 특이하게 하던데 볼륨 매직 처음 해봤는데 뭐 처음 해봐서 약품 처리를 하고 감은 다음에 고데기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막 모양을 내주고 다시 약품 처리를 하고 머리를 감더라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BBQ 신메뉴를 먹방했었는데 먹방하면서 말씀드리게 먹방 메뉴가 신메뉴가 하나 더 있다 그러는데 그때는 안 먹었잖아요 오늘 그 나머지 메뉴 로제 치킨인가? 나왔다 하더라고 그거랑 사이드 메뉴도 처음 먹어보는 거 몇 개 해가지고 주문 한번 해봤습니다 주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가격이 근데 여러분 저렴하던데요? 17,000원이야 BBQ가 씨솔트 볼 제대로 시켰습니다 이번에 메뉴 자체가 이제 모든 볼로 안 시키고 씨솔트 볼이라고 나와 있는 걸 시켰어요 17,000원인데 BBQ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 이만큼 오는구나 이야 자 이 꺼내볼게요 양 얼마나 되는지 로제 소스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한 손에 다 들어가요 예. 네. 17,000원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뭐 주문했더라? 뭐야 왜 뭐야 왜 이래? 나 지금 휴대폰으로 메뉴 보고 있었는데?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러지? 진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게임의 실버 버튼도 맨날 떨어지기도 하고 현실의 운 이후로 좀 재수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일단 메뉴 뭐 주문했는지 자 비비큐 로직이 맞으시죠? 그리고 집에 5,000원 치즈링 집에 4,000원 치솔트 볼 5개 들어있고 6,000원 총 종목에서 32,000원 배달되면 2,000원 그리고 3만원짜리 500원입니다 이게 치즐링 칩스라고 감자튀김처럼 생겼는데 치킨이래요 이게 또 자 오늘은 씨솔트 치즈볼 제대로 왔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솔트 치즈볼님 와 오 쫀맛 씨솔트야 그냥 치즈볼이랑 뭐가 달라요? 이름이 다르잖아 그냥 뒤질라고 그냥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캐러멜 소스가 들어있어요 좀 짭짤하면서 달달한 맛이 같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요것은 뭘까? 이게 닭고기라고? 이거 뭐야? 닭고기를 육포처럼 만든 건가? 좀 신기하네 요거 나쁘지 않은데? 술안주로 그만인데요? 자 이제 이거 소스 메인 메뉴 BBQ 로제 치킨 소스 이렇게 나오는 거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연 2,500원 17살 같아요 귀여워 이게 순살이겠죠 아마도? 이게 뼈면은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소스 부으니까 그래도 비주얼은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떡볶이 같아 17,000원 젓가락이 좀 필요하겠는데? 오야 씨 그냥 포크로 먹어야지 과연 17,000원짜리 이 가성비 뒤지는 BBQ의 신메뉴 이거 안 파는 매장들도 있더라고요 냠 순살인데 일단 안심 느낌이에요 닭가슴살인가 안심인가 쫄깃살은 일단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떡볶이집의 로제 소스는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로제 파스타 소스 있죠. 그런 류의 로제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고추장이랑 크림을 섞은 게 아니라 고추장이랑 토마토 사살을 섞은 게... 정신 차려 정신. 이건 설마 떡인가? 치즈떡이네 치즈떡. 이 제품 컨셉 자체가 어린이들 안주, 아빠들 간식으로 그만인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매콤한 맛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애들 편식할 때 요거 하나 시켜주고 애들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현미밥 돌려가지고 햇반 같이 주면 뭐 한 끼 뚝 딱일 것 같은데? 호불호는 안 갈릴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양이 왜 17,000원인가 했다 나는. 양이 좀 그래 이거. 근데 이게 소스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 여기다가 파스타면 끓여가지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그래. 솔직히 맛이 없진 않아요. 소스는 맛있어요. 근데 이 치즈떡이 별로다. 뭔가 소스랑 되게 좀 안 맞네? 안에 치즈 맛이랑. 토마토 맛 로제입니다. 고추장 맛 로제 아니고. 아 근데 이 치즈떡 안에서 자꾸 고추장 맛 같은 게 좀 나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나 개인적으로 이 치즈볼은 맛있다. 치킨이랑 어울리진 않아요. 카라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치즈볼만으로 그냥 맛이 있어. 빅구방 신곡이요? 들어봤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에서 치킨무 신내 난다고요? 아직까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냄새를 전달하는 기술은 없는데 지금 신내가 난다는 건 당신의 인중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요? 왜요? 맛은 있는데 진짜 너무 애기들 음식 느낌? 애기들을 환장하겠다. 근데 좀 매운데? 양파랑 마늘 때문에 좀 매콤한 건가? 아니면 지금 이 고기의 그 염산이 좀 맵게 한 건가? 고기 염지 황홀이랑 똑같다고? 아 근데 황홀에서 원래 좀 살짝 매콤한 맛 나지 않아요? 아닌가? 아닌가? 치즈떡이 두 종류 아니냐고요? 그거는 난 모르겠는데. 아 근데 소스 그렇게까지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 또 먹다 보니까 그냥 딱 이거 적당하네.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것도 갈색 소스. 졸라 달다. 졸라 달아. 맥주 안주일 것 같다고? 이게요? 이걸 누가 맥주를 먹을? 아 이렇게 달달한 거를. 민준이 만원 코스면 씨발 해달라고? 씨발!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혹시? 나 잘 몰라서 씨발. 이거 만두야 만두. 머리 왜 이래. 그리고 이거 다 먹으니까 배 어느 정도 차긴 차네. 배가 차는 거지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이거 화면 왜 녹화 안 되고 있었어? 그래서 씨바견의 저주인가? 괜히 그 영상 다시 올려줘. 틱톡에 그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 100만 넘었습니다. 하하 축하해주세요. 물리냐고? 좀 물리네? 그거 어제 먹었는데 맛있어요 안 물려? 이거요? 혹시 몇 살이세요? 내 예상대로라면은 많아야 중학생이거든? 이거 맛있다고 하면은? 한 살 어리다고 저보다요? 아 죄송한데 내 예상이 틀렸네? 그래요 맛있었어요 이거? 자 이번에 햄버거인데 저번에 먹었던 거랑 비슷한 메뉴인데 이거는 매운 버전이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패티가 쫄깃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BBQ에서 햄버거 시키는 사람도 있네. 근데 5,000원이면 괜찮지 않나? 햄버거 5,000원값 하냐고? PC방에서 파는 햄버거랑 비슷해요. 좀 근데 고퀄. 형 나랑 맞짱 뜰래? 진지하게? 맞짱 뜬 다음에 서로 신고 안 하기로 각서 쓰고? 대답해 이 새끼야. 제가 진 거 같아요 형?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해. 난 너가 네 각서 쓰고 하시죠 이러면 내가 그럼 안 할래 이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진 것 같아요. 이 지랄하고 있네. 형은 형 자신이 잘생겼다 생각해? 너보다? 아니면 그냥 그 두 개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 나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함? 어. 여러분 꺼졌나 이거? 야 이씨 꺼졌냐? 자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먹었던 BBQ 신메뉴에 이어서 또 다른 신메뉴 로제스킨 먹어봤는데 일단 17,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길래 BBQ에서 드디어 가성비 제품을 내놨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하연 2만원저 사실 오늘 첫 기업 면접 봤어요 헤헤 고딩 때부터 오빠 봤는데 벌써 사회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네요.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를 아이고 벌써 제가 뭐 확실히 오래전부터 봤어 하는 거 같아. 대기업 취업 성공하시길. 양이 일단 적었고요. 먹으면서는 배부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배가 안 부릅니다. 양은 거의 반마리까지는 아니고 한 60%마리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솔직히 좀 맛있었는데 아 많이는 못 먹겠어. 너무 달고 짜. 요거는 제가 왜 안 먹었냐면은 이게 그냥 감튀처럼 이렇게 씹어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질겅질겅 씹어야 돼. 육즙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먹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차라리 방송 끝나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좀 먹자. 자,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후원 그리고 멤버십 가입 그리고 버블 가입 그리고 뭐 IR 의류 구매 그리고 애드머 음악 노래 들어주는 거 한 곡당 돈 내고 다운받기 등등 많은 힘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무슨 말 할지 알죠?